이제 프레오 모드 시작하면 모서리를 닦을 때 자기가 아 이거 참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기 참 그런데 네? 이게 만약에 로봇 청소기 엉덩이에요. 엉덩이를 요렇게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펜티처럼 가고 JJTV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사용기를 올렸었던 나루알 프레오 로봇 청소기 기억하시나요? 기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물걸레를 빨아서 청소를 하고 열풍으로 물걸레를 건조도 시켜주고 모서리를 청소할 때는 궁뎅이를 막 요리조리 휙휙 돌려가면서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스테이션 내에서 오수 인식 시스템이 탑재가 돼서 더러운 구역을 청소하고 나면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같은 구역을 여러 번 청소를 해주면서도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작동을 시켜도 될 만큼 조용하게 청소하는 정말 끝판왕급의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인데요. 저도 이 제품이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도 몇 번 출연을 하고 왔었죠. 네. 벌레가 지금 거의 흡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야 간장을 맛있게 먹었네요 물걸레가. 누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청소 나루알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내가 할 거는 뭐야. 그냥 난 이렇게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루알에서 더욱더 강력해진 성능의 신제품을 출시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업계 최강의 물걸레 청소 성능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한 흡입력까지 탑재한 완성형 올인원 로봇 청소기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 제가 지금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모델도 저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 청소기의 메인 모드인 프레오 모드는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똑똑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청소기가 모서리를 물걸레질할 때 엉덩이를 막 움직이면서 닦는 엣지 클리닝 기능과 자동으로 오수 인식을 해서 더러운 공간은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물걸레 청소를 해주는 기능 등 이 로봇 청소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모드입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진공 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함께하는 진공 N 물청소 모드, 진공 청소를 먼저 하고 물걸레 청소를 나중에 따로 하는 진공 후 물청소 모드, 물걸레 청소 없이 진공 청소만 하는 모드, 진공 청소 없이 물걸레 청소만 하는 모드, 이렇게 네 가지 모드 외에 프레오 모드가 별도로 존재를 해서 프레오 모드로 청소를 하지 않을 시에는 모서리 청소나 오수 인식 시스템은 이용할 수가 없었지만 이번 모델에서는 프레오 모드의 버전이 2.0으로 올라가면서 5개였던 청소 모드가 4개로 줄었고 모든 모드에 프레오 모드를 켜고 끌 수가 있어서 프레오 모드 버튼만 켜면 어떤 모드에서도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계산을 하면서 깨끗하게 청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걸레 청소를 할 때는 모서리를 움직이면서 꼼꼼하게 닦아주고 오염을 발견했습니다. 중복 청소를 시작합니다. 오수 인식을 해서 반복 청소를 해주는 거는 알겠는데 진공 청소할 때는 왜 프레오 모드가 있는 거지? 진공 청소를 프레오 모드를 켜서 해봤는데 오랜만에 청소를 하는 구역이 있으면 진공 청소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반복해서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모든 모드에서 프레오 모드를 켜고 꺼서 더 똑똑하고 더 깨끗하고 더 집요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앱에서 각 구역의 이름을 설정을 해두면 오염이 심한 공간, 예를 들면 주방 같은 곳은 자동으로 반복을 해서 청소를 더해주는 기능과 일기예보 데이터에 따라서 건조한 겨울에는 걸레의 습도를 조금 더 높게, 습한 장마철에는 물걸레의 습도를 낮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물걸레의 습도를 맞춰주는 기능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원래도 되게 스마트했고 청소 성능도 워낙이나 좋았는데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어요. 이 로봇 청소기 업계에서 흡입력이 대단히 강력하다라고 어필을 하는 제품들은 보통 5000파스칼 이상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는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선 8200파스칼로 아주 강력한 흡입력을 탑재해서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흡입력이 3000파스칼인 이전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도 막 크게 흡입력에 불만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집안에 먼지 청소하고 막 과자 부스레기 같은 거 빨아들이고 충분해.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나루알이 하도 뭐 물걸레 청소 끝판왕, 물걸레 청소 최강자 이런 수식어들로만 유명하다 보니까 이번 버전에서는 진공청소 흡입력을 대폭 끌어올려서 되게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소재들을 빨아들이면서 흡입력 테스트
리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종이가루를 바닥에 마구마구 뿌려서 각각 두 로봇 청소기들의 가장 강력한 흡입력으로 반복 없이 딱 한 번씩만 청소를 시켜봤는데요. 너무나도 가벼운 테스트라 당연히 두 기기 모두 무리 없이 청소를 잘 해줬습니다. 이렇게 간간이 한 톨씩 종이들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한 번 쓱 지나가서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죠. 너무 가벼운 테스트였어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구통에서 피스들을 한 줌 가져와서 바닥에 뿌려서 넓게 펼쳐놨습니다. 청소 횟수는 3회, 흡입력은 초강력으로 두고 신제품부터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종이로 테스트를 할 때보다 청소기가 버거워하기는 했지만 1회차가 지나고 군데군데 피스들이 퍼져서 남아있었고 2회차가 지나니 몇 개 빼고는 다 빨아들였고 3회차가 지나고 스테이션으로 복귀를 하면서 모든 피스들이 바닥에서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션 바로 앞에 작은 피스를 하나 흘려놓기는 했지만 다른 나사들은 모두 먼지통 안으로 빨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전 모델도 흡입력을 가장 강력하게 놓고 동일하게 3회 진공청소를 시켜보았는데 1회차에 거의 모든 나사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코너를 돌면서 끌고 다니던 피스들을 우두두 떨어뜨렸고 2, 3회차를 지나면서 모든 피스들을 흡입해서 역시나 스테이션 앞에 한 개의 피스가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새로운 모델과 마찬가지로 모든 나사들이 먼지통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흡입력의 차이를 가늠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더욱 무거운 너트를 바닥에 뿌려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먼저 프레오 X 울트라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너트 위를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너트가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고 1회차를 돌았을 뿐인데 바닥에는 너트가 단 두 개만 남아있었고 이 너트들은 2회차 때 모두 흡입을 해서 3회차 때는 너트 없이 로봇 청소기만 돌아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모든 너트들이 먼지통 안에 들어가 있었고 이전 모델로도 같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잘 흡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트를 한 반 정도는 바닥에 밀고 다니는 거였고 이렇게 밀고 다니던 너트들을 우수수 막 떨어뜨리기도 하면서 3회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너트들을 바닥에 남겨두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꽤나 많은 너트를 흡입을 했거든요. 이전 모델도 집안 청소를 하기에는 충분한 흡입력이었지만 새로운 모델은 이를 뛰어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빨아들일 때 소리부터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이게 흡입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루알 어플 내에서도 변경이 된 점들이 보였는데 진공 청소를 할 때 기존에 세 가지 단계가 있었던 게 네 가지 단계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바뀌었고 청소를 할 때 로봇 청소기가 S자를 그리면서 지나갈 때 지나간 부분을 겹치면서 청소를 하는데 이 겹치는 구간의 폭도 설정을 해서 청소가 가능해서 빠르게 청소를 하고 싶을 때는 표준 모드로 더욱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싶을 때는 정밀 모드로 원하는 입맛대로 더욱 세분화를 해서 청소를 할 수가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대 흡입력으로 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전 모델보다 소음은 조금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청소를 해야 될 때는 저소음 모드를 설정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면 적당한 흡입력으로 진짜 조용하게 청소를 잘 해주거든요. 평상시에는 저소음 모드를 사용을 하다가 오늘은 좀 빡세게 청소를 해야겠다 하면은 흡입력을 최대로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전 모델의 사용기를 올렸을 때 아쉬운 점으로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으로 먼지를 비워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지는 않았다는 거였는데 새로운 모델인 이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에서는 이 기능을 영리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들의 자동 먼지 비움 기능과는 조금 메커니즘이 다른데 보통은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있는 로봇 청소기들은 스테이션의 크기가 꽤나 크거든요. 높이도 꽤나 이렇게 있고 이게 로봇 청소기가 하면서 빨아들인 먼지를 스테이션에 가서 푸 하고 뱉어놔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스테이션에 그러니까 스테이션 내에 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집진 시스템도 넣어야 되고 먼지 봉투도 조그만 거 넣으면 오래 보관 못하니까 꽤나 큰 걸 넣어야 돼서 스테이션의 부피가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는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없는 이전 모델과 새로운 모델의 스테이션의 크기가 똑같죠? 그리고 덮개를 올려서 내부를 보더라도 똑같
똑같이 생겼습니다. 스테이션의 하우징을 이전 모델이랑 똑같은 걸 사용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근데 이게 어떻게 자동 먼지 비움이 되는 거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스테이션이 아닌 이 로봇 청소기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에 먼지통을 크게 만들었어.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전 모델보다 먼지통이 커졌다고 해서 그게 자동 먼지 비움을 대체할 수는 없죠. 공기의 흡입 구조를 옆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반대쪽으로 공기를 뱉어내는 구조로 U자의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청소기를 살짝 조금 마개조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안쪽을 볼 수 있게 만들어서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청소기를 돌리면은 먼지를 빨아들이면서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먼지가 쏠리게 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모든 구역의 진공 청소를 마무리를 한 다음에는 모발 압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먼지를 한쪽으로 모아서 압축을 시켜서 로봇 청소기를 다시 꺼내서 보면 먼지 봉투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나 쓰레기들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게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가발을 막 많이 잘라가지고 해서 그렇지, 이게 먼지들이랑 이렇게 되면 먼지가 모여 있으면 이대로 뭉쳐 있잖아요. 청소기 내에서 집진과 압축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스테이션의 크기를 작게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제조사에서는 일회용 먼지 봉투를 약 45일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청소 빈도나 집안 바닥의 먼지의 양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 쓸 수도 조금 더 금방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의 기본 구성에 포함된 일회용 먼지봉투 두 장 말고도 기존의 먼지통처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먼지통도 함께 포함이 돼 있어서, 나는 먼지봉투 값이 더 나가는 게 싫어 이러면 기본 플라스틱 먼지통을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주기적으로 먼지통을 비워주면서 물청소도 하고 말린 후에 다시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털이나 사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바닥을 청소기로 밀다 보면 브러쉬에 머리카락이 엉켜서 막 잡아 뜯기도 하고,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끊어서 뜯어내기도 하는데,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에는 이 엉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엉킴 방지 브러쉬, 안티탱글 브러쉬가 기본 브러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델과 이전 모델의 브러쉬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흡입구 자체에 이전 모델에는 이렇게 뭔가 칸을 나눠주는 듯한 그런 와이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없고요.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이전 모델 브러쉬는 보라색 날개의 이 무늬가 가운데에서 V자로 꺾여 있는 형태인 반면에, 새로운 브러쉬는 날개의 방향이 한쪽으로 막 베베 꼬여 있어가지고 스크류바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전 모델의 브러쉬는 브러쉬를 잡아주는 게 양쪽 끝에서 둘 다 잡고 있는 반면, 새로운 브러쉬는 이렇게 한쪽만 체결을 해서 반대쪽 끝에가 붕 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남게 되죠. 이 공간의 바로 앞쪽에 청소기의 흡입구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먼지나 머리카락들을 빨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아무튼 구조가 이렇게 설계됐다는 건 알겠고, 얼마나 엉킴이 없을까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털실을 10cm, 20cm, 30cm의 길이로 각각 잘라서 각각의 길이별로 널어놓고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 모델로 흡입을 해봤는데, 세 경우 모두 브러쉬에 엉키거나 꼬인 경우 없이 깔끔하게 흡입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가발을 10cm에서 20cm 사이의 길이로 잘라서 막 바닥에 널브러놓고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나 엉켜있는 머리카락 없이 모두 깔끔하게 흡입을 해줬습니다. 이번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의 광고에 이런 장면이 있길래 비슷하게 한번 재현을 해볼까 해서 뽀송이를 미용을 해준 뒤에 털을 한 움큼 집어가지고 광고 속의 장면처럼 바닥에다가 막 널브러 놓고도 로봇 청소기를 돌려봤는데, 역시나 말끔하게 흡입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흡입하기 전부터 이미 엉켜있는 긴 머리카락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환경에서 엉킴없이 흡입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는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수많은 센서들이 로봇 청소기 내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전 모델은 전방에 적외선 센서를 탑재하고 측면에는 PSD 센서를 탑재를 해서 로봇 청소기가 직접 물체에 부딪히면서 장애물을 식별하고 피해가는 방식인 반면에, 새로운 모델은 전방과 측면에 선형 레이저 센서를 탑재를 해서 부딪히기 전에 미리 장애물을 인식하고 우회를 해서 최대한 장애물에 가까이에 붙어서 청소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물건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이전 모델은 물체에 직접 부딪혀가면서 주변을 청소해주는 반면에, 새로운 모델은 꽤나 작은 물건도 먼저 인식을 해서 물체에 부딪히지 않고 주변부를 청소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건 이어폰 케이스까지 인식을 해서 피해가면서 주변만 청소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책상이나 선반 같은 거 아래쪽 바닥에다가 멀티탭 숨겨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멀티탭을 놓고선 새로운 모델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멀티탭의 중간 선에 톡톡 닿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피해가면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얇은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이나 손수건 같은 게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는 로봇 청소기가 완벽하게 인식을 해서 피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를 돌리기 전에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뭐 이런 거는 주섬주섬 치워줘야 되는 이런 수고는 여전히 따라왔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장애물이라던가 동물의 배설물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로봇 청소기 내에 센서 말고도 카메라를 탑재한 모델들도 로봇 청소기 시장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카메라가 탑재돼 있으면 장애물을 인식을 하고 피해가는 능력은 더 괜찮을 수가 있는데 또 뒤따라오게 되는 점이 여러분 뭐예요? 해킹을 당하면 막 사생활 보호가 안 될 것 같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막 감시하고 지켜보는 느낌도 들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함이 따라오게 되는데 나루알 프레오 X 로봇 청소기는 별도의 내장된 카메라 없이 전방과 측면에 있는 센서랑 상단에 있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레이저를 막 쏴가지고 장애물을 감지를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노출에 있어서는 더욱 안전하면서 레이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회피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 로봇 청소기는 청소기 이름의 글자 수만 길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 모델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점들 세제만 장착을 해두면 자동으로 물걸레를 깨끗하게 빨아주고 열풍 건조를 시켜서 바싹 말려준다든지 물걸레 청소를 마친 뒤에는 물걸레를 들어 올려서 공중에 뜬 상태로 스테이션에 돌아간다든지 물걸레를 12N의 힘으로 힘껏 눌러가면서 회전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카펫도 자동으로 감지하고 구역을 설정해서 카펫 청소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든지 디자인이 깔끔하고 예쁘다든지 어르신들도 쉽게 로봇 청소기를 작동할 수가 있게 직관적이라든지 청소할 때 저소음 모드로 조용하게 로봇 청소기를 돌릴 수가 있다든지 이거보다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이전 모델 리뷰한 거 여기다가 카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수많은 장점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청소 성능에 있어서 약간은 아쉬울 수가 있던 점들을 상당 부분 보완을 해놔서 업그레이드가 아닌 완벽한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완성형 제품에 가까운 청소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는 사람 대신에 로봇이 알아서 똑똑하게 깨끗하게 해주고 이제 사람이 해줘야 될 거는 최소한의 로봇 청소기 관리밖에 할 게 없어요. 걸레를 세척하는 트레이를 가끔 씻어준다든지 정수통, 오수통에 물을 채워주고 비워준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물을 채우고 버리고 이런 것도 귀찮다? 그렇다면 나루알 스토어에서 이 로봇 청소기 직배수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키트를 수도관에다가 설치를 하면 정수기나 식세기처럼 깨끗한 물이 로봇 청소기 스테이션에 들어가고 더러운 물은 자동으로 배수가 되니까 더욱 편리하게 로봇 청소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봇 청소기 중에는 최초로 직배수 키트 방문 설치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추가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다용도실에 문턱이 없는 구조의 집이거나 직배수 키트를 설치할 만한 여건이 되는 집이라면 직배수 키트 설치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단점을 몇 가지를 꼽아야 한다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뭐 가격 허들이 높다는 건데 그런데 나루알은 가격을 조금 대폭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 행사 같은 거를 종종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루알 네이버 공식 스토어에다가 알람 설정을 해두거나 또 이번 11월 중에 지마켓에서 빅스마일 행사 때 런칭 할인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왕이면 저렴할 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전 모델에서는 스크린에서 꽤나 많은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막 귀엽게 애니메이션도 들어가면서 현재 수행 중인 상태를 띄워주면서 이런 게 좀 괜찮았다고 보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상세 설정이나 로봇 청소기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꼭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 너프가 된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더러운 바닥은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요하게 청소하는 이 나루알 프레오 로봇 청소기의 특성상 청소 시간이 길다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급하게 청소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빠른 청소 모드를 사용을 하면 되니까 막 크게 고려를 할 만한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의 돈을 주고선 로봇 청소기를 구매를 하는 건데 치명적인 단점이 막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루알 로봇 청소기는 진짜 제품력 하나는 짱짱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물걸레 청소 기능뿐만 아니라 강력한 흡입력까지 고루 갖춰서 완성형 올인원 로봇 청소기로 새롭게 출시된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 오늘도 역시나 제가 나루알 업체에다가 막 땡깡을 피워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당첨되신 한 분께는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 로봇 청소기를 보내드립니다.
이벤트에 응모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JJ 채널의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있는 응모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양식을 제출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서 댓글에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보고 싶은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이벤트 응모에 완료가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 로봇 청소기를 살펴봤는데 사실 저는 이전 모델도 정말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욱더 발전된 이 신모델 출시가 굉장히 조금 반가웠고 성능 역시나 기대 이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성능에 있어서는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나루알 프레오가 워낙에 국제 기술 관련 어워드 같은 데서 상도 많이 받았고 뭐 특허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또 이제는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배우 임시완님이 막 홍보 모델도 하고 뭐 그런 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유명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집에 아직 로봇 청소기가 없어서 하나 들여놓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나 몇 년 전에 나온 로봇 청소기의 성능이 답답해서 새로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여지없이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